뭐 환호해주는 관중 여러분들은 없지만 또 우리의 또 수호신 여러분들이 안 계셨지만은 또 슈퍼매치라는 것은 항상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고 또 리그 순위를 떠나서 이 경기를 치렀을 때 승리를 가졌을 때 얼마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또 졌을 때 얼마나 힘들지도 알고 그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다시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또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또 뭐 어쨌든 이기는 것에 뭐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일단 슈퍼매치라는 큰 경기에서 골을 넣고 또 포인트를 한다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4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고 있다고 급하게 뭐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침착하자고 말씀 많이 얘기했고 또 선수들이 후반에 그런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. 또 연결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순위가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팀을 정비하고 또 좋은 상승세를 타서 또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원정 경기지만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선수들이 더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슈퍼매치를 준비하면서 선수들 모두 이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초반에 조금 실점이 많아서 솔직히 좀 게임 뛰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도 하프타임 때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끼리 잘 추스려서 물론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동점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음 경기 더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는 꼭 승리를 가져오고 싶어요. 이제 저도 슈퍼매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느 시합보다 또 골을 넣고 싶은 경기였는데 또 제가 또 근데 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뛰고 이제 팀 승리에 기여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주영이 형이 또 처음에 이제 어시스트를 또 이제 골로 또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또 슈팅을 때렸는데 득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다음 슈퍼매치에서 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작년부터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도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또 올해도 또 간간히 경기를 뛰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또 오늘 경기로서 조금 저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게 또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좀 요즘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누구보다 선수들이 또 저희 팀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팬분들을 좀만 더 응원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경기력도 더 좋은 결과로 항상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